후보자는 문제가 딱 나오면 치료를 물어본다. 그러면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플루이드 리텐전이 있냐 없냐. 그래서 뭐 부었어요, 폐에 물쳤어요.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피로세마이드부터 쓰는 거죠. 피로세마이드. 그게 없대. 뭐 하지 부조, 뭐 이 프리머리 이디마 이런 게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AC 인히비터나 ARB,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고르라고 하면 베타블로커 중에 뭐 비소프롤러, 카베딜론, 네비볼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은 잘 안 물어보지만 또 쓰라고 한다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얘는 잘 안 물어보고. 근데 오히려 물어볼 수 있는 게, 약은 다 쓰고 있다. 기존에 유명한 약들은 다 쓰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때 뭘 좀 추가로 해볼 수 있을래? 라고 하면 뭐 CRT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신약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바브라딘, 뭐 ANR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어볼까 싶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표 하나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풀모나리 이디마, 뭐 하지에 뭐 피팅 이디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피로세마이드, 없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오르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뭐 끝납니다. 검사는 뭐 무조건 심장 초음파랑 BNP니까 뭐 그것도 없고 그 정도. 자, 샥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뭐라 그럴까, 그냥 뭐 감별을 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건 하이포볼레믹 샥일까 카디오제닉 샥일까 둘 중에 뭐가 있니 요 정도만 나옵니다. 셉틱 샥, 아 이건 뭐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뭐 환자 막 열나고 막 이래서 오니까 셉틱 샥은 뭐 별도의 얘기고 나머지 관심 없고, 하이포볼레믹 샥, 카디오제닉 샥 감별하는 거고요. 둘 다 카디아가 아프고 떨어지고 당연히 컨제스천이 있냐 없냐, RA 프레셔, LA 프레셔가 올라가면 카디오제닉 샥, 하이포볼레믹 샥 때는 압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볼륨이 부족한 거니까. 자, 앞에서도 나왔겠지만 또 나옵니다. 앞에서 들으셨죠? 마지막에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컨제스천이 있다, 컨제스천이 없다, 퍼퓨전이 괜찮다, 퍼퓨전이 안 좋다. 그래서 퍼퓨전이 안 좋은 게 샥인데 컨제스천이 없는 게 하이포볼레믹 샥, 컨제스천이 있는 게 카디오제닉 샥. 이런 겁니다. 하이퍼볼레믹 샥이면 당연히 수액 치료 뭐 이런 게 답이고요. 20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왔다. 응급실에 실려왔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맥박이 빠르다. 복부는 팽만되어 있고 복부에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목정맥 확장은 없었고 진단은 자 샥 중에 골라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교통사고로 왔는데 아나필락틱 샥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이포볼레믹 샥일까 뭐 카디오제닉 샥일까 뭐 이 정도 고민일 겁니다. 아까 사실 교통사고 후에도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었죠? 뭐 카디악 탐폰 뭐 이런 게 오면 조금 다른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다? 목정맥 확장이 없었다. 컨제스천이 없다. 이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CVP죠. CVP. 목정맥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CVP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4번입니다. 복강내 출혈이 있겠죠 아마도. 하이포볼레믹 샥. 자, 이것도 이제 최근 기출 문제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너무 쉬워. 76세 할머니가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혈압이 떨어졌대요. 뭐 줄까요? 아니 수액을 주겠지. 뭐 당연히 뭐 4번이겠죠. 뭐 이거 문제는 너무 쉬운데 이제 이게 샥의 입장에서 낸 문제예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할머니가 왔어요. 설사를 했대요.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혈압이 얼마예요? 70에 40이에요. 뭔가 샥인 것 같아. 무슨 샥일까?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굳이 놔둔 이유는 이런 문장을 준다고요. 피부는 차갑고 건조했다. 아, 차갑다? 퍼퓨전이 안 좋은 거. 건조하다? 컨제스천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볼레믹 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차갑고 건조하였다 보면 하이포볼레믹 샥. 치료는 노멀셀라인 4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카디오제닉 샥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피부는 차갑고 뭐 축축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피부가 축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62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왔다. 3일 전부터 배가 아팠는데 흑색변을 보았다. 혈압이 80에 50에 맥박이 110회다. 아 근데 이거는 또 당연한 거잖아요. 멜레나잖아. GI 블리딩이잖아요. 어퍼 GI 블리딩. 흑색변이니까. 그래서 어퍼 GI 블리딩 때문에 혈압이 떨어졌어요. 뭐 해줄까요? 노말셀라인? 6번? 더 고르세요. 아 굳이 더 골라야 돼? 5번. 회갈비씨. 블리딩이니까. 5번, 6번. 밑에 문제입니다. 65세 남자가 2시간 전부터 어지러워서 왔다. 4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였다. MI인가? 양쪽 폐에서 칼클이 들렸다. 중심정맥압이 높다. 카디오제닉 시작. 트로포닌 T가 50이다. MI. 마이오카디아 인펙션. 근데 혈압이 낮다. MI예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뭐 할까요? 하트레이트는 115회. 몇 번? 카디오제닉 샥이에요. 아니 물론 아니 문제 하시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MI예요. 아마도. 그럼 치료 뭐 할까요? 당장. 아니 뭐 PCI 해야지. 빨리 가서 PCI 하는 게 답이지. 뭐 그냥 아스피린 주고 뭐 헤파린 쓰고 빨리 PCI 해야죠. 그냥 PCI 하는 게 답인데 혈압이 막 떨어지고 있으면 어쨌든 혈압은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PCI를 하더라도. 어떻게 혈압을 유지할래? 물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폐에 물이 차 있잖아요. 폐에 물 찬 사람한테 물 주면 폐에 물이 더 차겠지? 숨차 죽으란 얘기겠죠? 그래서 물을 주진 않지. 이게 뭐, RV인파기면 다른 얘기지만, 지금은 폐에 물이 찼으니까, 뭐, 수액을 주진 않아요. 수액 주지 않고 어떻게 혈압을 올릴까요? 1번 도파민, 7번 노르에피네프린 같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애들. 1번, 7번. 그런 겁니까? 관심 없어. 자, 판막질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전 내내 총론하고 심전도 부정맥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부정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심방세동, 뭐 안티코아길레이션, 레이트 컨트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트페일리어, 뭐 진단, 뭐 치료,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이제 뭐 강론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작이 판막질환, 판막질환. 근데 뭐 이론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판막질환 다 얘기했습니다. 앞에 뭐뭐 얘기로 일단 진단 끝났죠. 뭐뭐를 가지고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다. 진단은 뭘로 할까요? 당연히 심장 초음파지. 심장 초음파를 해서. MS가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일드인지,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심장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라고는 치료에 대한 걸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쵸? 진단까지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의외로 진단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요. 진단은 그냥 뭐뭐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공부한 걸로 끝난다. 아까 공부한 걸로 다 맞출 수 있다. 넘어가고요. 자, MS입니다. 다 얘기했고요. 심장초음파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고요. LA에서 LV로 피가 잘 안 가니까 LA 압력이 높을 거고요. 당연한 얘기.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별로. 자, 뿅, 뿅, 뿅.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를 보면 MS인지는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 심장 끝에 이완기 심자극. MS까지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진단을 물어보면 고맙지. MS 고르면 끝나는 거고. 그거 말고 물어볼 게 뭐 있을까요? 치료를 물어보는데 MS를 주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약간 뭐 한쪽으로 약간 뭐랄까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 웬만하면 이거 고를 거야. 근데 오 이상 이런 게 있네 이 정도지 어느 이 문제에선 되게 이게 나올 거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MS를 주고 관찰을 고르는 문제는 사실 굳이 내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왜냐하면 웬만하면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MS는 사실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관심이 치료 중에 어떤 거 할까요? 그러면 PMC 또는 PMV라고 부르는 퍼큐테니어스 마이트랄 커미슈로토미라고 하는 펑기 혈관으로 돌아가서 풍선을 넓혀가지고 V
붙어 있는 걸 떼내는. MS1이는 이 류마티가드 디지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판막이 들러 붙은 거예요. 그냥 그걸 다시 떼주는. 퍼큐테니어스 마이트랄 커미슈로토미, 벨뷸로플라스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거예요. 시험에도 요거 말고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답은 PMV였어요. 근데 PMV를 못하는 경우가 뭐냐? LA에 스롬부스가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역류가 있거나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에서 자 MS예요. 증상 있어요. 치료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답이에요? 아 이거 하란 얘기지 그냥. 자 얘는 웬만하면 치료합니다. 치료 안 하려면 증상도 없고 완전 멀쩡해야지 치료 안 하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낼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치료한다. 심지어 마일드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로 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웬만하면 치료한다.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모더레이트 이상 줄 겁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줄 거고요. 마이트랄 밸브 에어리어를. 여기서 몰폴로지가 뭐 PMV하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힘들어요. 이건 또 전문의 영역이고. 결국 1.5 미만이야. 이 마이트랄 밸브 에어리어가. 웬만하면 치료할 건데 PMV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못하는 경우가 요거 두 가지가 있다. LA에 스롬부스가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MR이 있거나. 사실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볼 게 PMV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 뭐 중등도 이상의 MR을 줬어요.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수술, 그때는. 그쵸? 안 나오겠지만. 46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걸을 때 숨이 차서 왔다. 가슴 청진에서 심장 끝에서 확장기 심잡음이 들렸다. 심장 끝 확장기 심잡음. MS 4번 끝. 끝. 40세 여자가 숨 차서 왔다. 청진에서 제1심음이 증가되어 있었다. MS 다이아스톨링 뭐뭐가 들렸다. MS. 증상 유발 기전은. 약간 요즘 스타일의 문제죠. 하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제 기전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야. 어떤 병이라고요? LA에서 LV로 피가 잘 안 가지. 그러니까 LA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그러니까 LA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 심방세동도 생기고 폐에 물도 차고 뭐 이런 병이죠. 당연히 5번이죠. 좌심방에 압력이 올라가는 병이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못 가서 좌심방에 압력이 올라가는 병이 MS죠. 5번. 나머지는 너무 아니다. 사실 읽어봐도. 오케이. 17번 문제. 32세 여자가 왔어요. 1심음이 증가되어 있어요. 자, 모르다가도 세 번째 줄에 이거 딱 보는 순간 MS라고 맞출 거고요. 나머지 읽어봐도 역시 MS. 폐에 물 찼어요. 승모판 면적이 아까 기준이 얼마였죠? 1.5 이하면 무조건 치료한다. 그래서 0.7 치료해야겠네. 좌심방 혈전이나 승모판 역류가 없음. 아 그치. PMV, PMCR란 얘기죠. 5번. 퍼큐테니어스 마이트랄 커미슈로토미. 5번. 자. 56세 여자가 3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왔다. 사실 그 판막 질환에서 여러분한테 약물 치료는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때그때 환자 상황에 맞춰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보존적인 치료라서 그 딱 뭐 이때는 이런 약 써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어볼 건덕지가 없어요. 요건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면 아실 거예요. 56세 여자가 3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왔다. 맥박이 132회다. 오. 가슴 청진에서 심박동은 빠르고 불규칙하였다. 뭐예요?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심장 끝에서 제1심음이 크게 들리고 MS.